장애를 고용해 휴일도 없이 불에 먹은 식당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노예처럼 일해서 받은 월급은 이 장애인을 입양한 여성이 모두 가로챘습니다. 이다솜 기자입니다. 경찰이 48살 차모 씨가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 들이닥칩니다. 주방에는 허름한 복장의 45살 김모 씨가 서 있습니다. 지적장애 3급인 김 씨는 2011년 양어머니 소개로 차 씨의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노예와 다름없었습니다. 김 씨는 24시간 운영하는 이곳 중국집에서 5년 동안 휴가도 없이 하루 평균 17시간을 일했습니다. 방도 없이 식당 테이블 사이에서 쪽잠을 자며 새벽에 손님이 오면 깨서 다시 일했습니다. 또 24시간에서 있다가 아직 잠도 못 자고 좀 깨고 자다가 좀 깨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. 설거지부터 쓰레기 처리까지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. 지문이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고됐습니다. 안 도와주지. 혼자서 쓰레기도 버리고 뭐 음식물도 버리고. 대가는 월급 100만 원뿐이었습니다. 그마저도 양어머니가 모두 가로채 5년간 5,900만 원을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. 네, 믿고선 그냥 그걸 관리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돈은 다 썼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줬더니 굉장히 놀라셨죠. 김 씨는 옷가지만 담은 작은 가방을 들고 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. TV조선 이다솜입니다.